천천히 먹어.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건요, 노르웨이 횟감용 뱃살입니다. 아주 그냥 기름기 짤짤짤짤 넘치는 부분. 자, 요거 16,440원에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갔다가 로메인 매콤 체즈 믹스라고 해서 요것도 하나 구입했고, 햇반 하나 꺼내놓고 있는데요. 요 뱃살 맛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연어가 이제 연어랜다. 연서가. 자, 요거 이제 해가지고 초밥으로 만들어 먹을 거고요. 요 가운데 쪽은 조금 깍두기 정도 잘라가지고, 자, 요거랑 해서, 생선 비빔밥 한번 해서 만들어 먹어볼까요? 자, 뜯었는데요. 자, 이쪽 같이 이제 좀 뱃살, 기름기 많은 부분은 아무래도 회로 먹는 게 맛있겠죠? 네, 이쪽 끝에도 그렇고. 자, 요거는 우리 연서랑 초밥으로 해서 먹을 거고. 자, 이걸 엠피라라고 해야 되나? 기름기 쫙 많은 부분. 나머지는 한 요 정도 쓸어가지고, 요거는 초밥, 비빔덮밥이란다. 자, 이렇게 요거는 좀 각을 쓸어서 잘 자릅시다. 자, 손 조심하시고, 자, 하여튼 잘라서 먹어보지요. 자, 다 세팅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비빔밥 해서 먹을 거 돼 있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현서 연어부터 한번 먹어보세요. 토마토! 아, 다시 토마토 삼촌 먹을게. 응, 먹어. 비빈 다음에! 겁나 싫은데 안 돼. 뭐가 안 돼, 엄마? 넌 다 먹으려고 그러냐? 어. 뱃살 그냥 이것을 하살하살 녹여. 오랜만에. 응, 와사비 어디 있어? 오랜만에. 자, 연선 저거 하고 저는 이거 밖에 먹을 텐데 계란이 하나 있으면 좋을 텐데 계란이 없어가지고 참기름 좀 넣고요. 그다음에 초장 좀 넣어서. 매콤 달콤하게 비벼서 드시면 되죠. 자, 새싹 같은. 자, 이거 삼줄 거야? 아니야, 연서 반 줄게. 자, 먹는 것보다 먹기 전에 이렇게 비비고 준비하면서 침 흘리는 게 제일 맛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연서는 뭐 아직 어려서 먹는 게 최고다 생각하겠지만, 네, 음식 만드는 사람 재미도 쏠쏠하지요. 아닌데? 먹는 게 더 재밌어? 아니. 그러면? 현질하는 게 더 재밌어. 재밌어? 응. 현질할 일은 없어요. 아니에요. 자, 마스크 먹어봐. 자, 맛 평가 한번 해주세요. 오, 거의 너무 먹었어. 자, 간단하게 비볐는데, 자, 굉장히 좋아하네요. 새 덩어리들 쭉 들어가 있고, 14,000원 주고 사가지고, 저 이것부터 먹어, 연서야. 좀 많이 안 먹을 거야. 자, 이거 껍데기에서 연어들 이렇게 딱 있는 거. 자, 아이고. 맛있어? 이제 이거 안 먹을 거야? 또 먹어야지. 아, 왜? 연서야, 이렇게 욕심 부리지 말라고 그러지. 두 개만 더 먹어. 두 숟가락. 알았어. 이것도 다 비벼 먹을까, 이렇게? 나머지죠? 우선 이거부터 먹어. 안 돼. 그래야지 내가 더 많이 먹을 수 있어. 근데 저기는 연어 삼촌 오늘 저녁에 다 먹어 치운다 그러면. 정말? 아삭아삭 씹히면서 부드러운 그 연어의 맛까지. 어우. 순식간. 이제 먹어도 돼? 응, 이제 다 먹어. 딱 연어에 더 넣지, 언제야? 아, 싫어. 왜? 너희 싫다는 말에 갑자기 웃음이 나왔어. 와, 겁나 덥다. 밥 한 공기 갖고 지금 반은 여기 있는 거, 반은 이거니까. 두 개니까 큰 걸로 먹어야지. 아, 진짜 그것도 뱃살이네. 다 뱃살이야, 이놈아. 연서도 야채 먹으려면 잘 안 먹는 편인데 야채랑 같이 넣어서 먹으니까. 근데 마지막 아무튼 남은 다 먹어. 이거 엄청 살이 부드러울 것 같네. 댓글이 보인다, 이놈아. 욕심 많다고. 연어 회가 맛있어? 아니면은 그
그게 저기 비빔밥이만 있어. 둘이 거의 똑같. 똑같아? 내일은 비빔밥 먹을 거야. 어? 연수 야채도 먹어야 되니까. 맨날? 내일은. 내일? 내일은 비빔밥 저거 남은 걸로 두 개. 내일 올 수 있어? 할머니 집에서 있어. 여기 있을 거야. 내일 그 삼면 생방송 찍어야지 여기서. 뭐? 아까 그 롤러코스터. 그거 조립하려면 한 5시간 걸렸는데 네가 좀 도와줘라. 어? 자, 하여튼 이렇게 먹어봤는데, 어우, 보통 이렇게 하나만 해서 먹었는데,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해서 먹으니까 이게 훨씬 낫네요. 하나만 즐기는 것보다 하나는 그냥 초밥으로 즐기고, 하나는 이렇게 비빔밥 즐기는 것도 좋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뭐 연휴 같은 때, 이거 뭐 돈 주고 사 먹으면 꽤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대형마트 같은 데 가셔서 그 연어 뱃살 있는 거 그런 거 아니면 연어 회 같은 거 사다가 이렇게 해서 드시면 상당히 저렴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요. 어? 맛있게도 먹는다 그러면서 행복하시고 즐겁고 멋진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잘 먹어.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내가